올라가면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보시죠. 자,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한 아주 달달한 초콜릿이 배치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식기, 칼, 조리도구를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요. 티타임 위에서 이제 커피 포트. 부자빌, 대박빌 차이가 뭔가요?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고, 단 하나, 부자빌은 스파가 조금 작아요. 근데 대박빌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뭐 2명에서 3명,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끔 여성분들이 여기서 화장을 하는데 의자를 찾더라고요. 근데 의자를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는데 여기는 매트가 깔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어르신들 막 무릎, 관절, 어린아이 발 다칠까봐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코일매트를 깔아놨어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바다 한번 보이세요? 그냥 올라가면서 바다가, 바다뷰. 시뷰죠, 시뷰. 예. 리뷰 말고요. 예. 이건 리뷰가 아니라 시뷰입니다, 시뷰. 예. 자, 좋다. 자, 한번 올라오시면은, 제트스파. 이제 뭐 어린아이가 있거나 피부에 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른들이 몸풀기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 위치는 박지입니다. 박지. 제주 시랑 아주 가까운 동네죠. 여기서는 중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다 가까워요. 자, 그리고 침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침실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이불 칭찬을 해요. 구스 이불.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충전이 무드등 역할을 하면서 무선 충전까지. 그리고 불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밑에가 되게 넓어요. 위에 공간도 그렇고 펜션 자체가 25평이기 때문에 되게 공간이 넓습니다. 낚시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서 숙박하고 바로 여기서 낚시점에서 배 연결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같이 낚시해주나요? 그러면은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 객실을 모두 예약하시고 일주일 잡는다면은 제가 3일 동안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닫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문이 잠기기 때문에 밖에서 나갈 경우에 다 같이 나가고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제가 새벽에 문이 닫고 커플분, 가족분이 나가가지고 잠겨있는 걸 택시 타고 와서 제가 구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보시면 모든 창문에 이렇게 다 써놨기 때문에, 베란다 문에 써놨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베큐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면 상관없지만 비가 오면은 바베큐가 조금 힘듭니다. 네, 이거는 영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바베큐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추억 쌓기에는 먹는 게 최고지. 고기도 굽고, 소세지도 굽고, 고구마도 이렇게 굽고. 이렇게 밖에 바베큐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는 고기 구워 먹거나 생선구이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애견도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방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애견은 너무 큰 강아지는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애견은 보증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저희가 총 6대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요. 도로가 바로 옆인데 잘 때 안 시끄럽나요? 그러는데 저희들은 잠 안 자겠어요. 가서 잘 겁니다. 그리고 방음이 잘 돼가지고 안에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밖에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 여기서 그냥 자고 가면 안 돼요? 먹고? 아, 너무 맛있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